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라나이스입니다.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으면 물고기가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화상, 불화자에 다칠 상자, 화염이나 고열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화상이란 표현은 아무래도 잘못된 표현 같죠? 뭐 데인다 같은 정도?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사람 손의 체온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물고기가 다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물에다 충분히 적셨다가 잡아서 잡고 놓아주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 손의 체온이 물에 닿았을 때 정말 그렇게 빨리 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은 한 15도 정도 되는 물이고요. 여기다가 제 손을 담가 봐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해봤더니 처음에 제 손을 온도를 쟀을 때는 36.6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손을 넣고 뺐더니 낮은 상태가 찍혔습니다.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계곡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서 사람 그냥 뭐 체온을 물에다 좀 담궜다가 빼서 물고기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했지, 아, 이게 체온이 정말 떨어지는 줄은 오늘 실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원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많은 분들이 캐치앤릴리즈를 실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다 안전하게 물고기를 돌려주려면 그래도 맨손으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는 것보다 체온을 떨긴 상태에서 만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라이프라넷이었습니다.